서울과 부산, 광주지방국세청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정세정과 친절한 납세 서비스는 물론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있다는 건데요.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가 가득한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나봅니다. 종로구 수성동, 서울 지역 납세자들의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1층에 올해 초 국세 홍보관이 개관했습니다. 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예를 높이고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조세박물관 전시 시설과 세금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탄생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국세홍보관은 EA장을 시작으로 역사회장, 기획전시관, 그리고 현대관과 체험관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1734년 영주가 경제 업무를 담당하던 호주에 하사했던 현판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라는 뜻의 균공애민, 예나 지금이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변함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세금이 없을 때 특산물이나 쌀로 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에서는 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아, 초등, 중고등학생 등 연령과 학급별로 구분해 전시 해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서구, 옛 서광주세무소가 자리하던 곳에 학생들의 필수 체험학습장으로 떠오른 곳이 또 있습니다. 세밀의 체험관은 상설 전시실을 시작으로 세정홍보관과 기획전시실, 세금체험 코너와 세밀의 영상 교육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딱딱한 세금 공부가 아닌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에 체험관 관람이 더 즐겁습니다. 또한 전시실 한편에 마련된 도장 찍기 체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부터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시설들을 활동지에 찍어보며 세금이 쓰이는 곳들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이 밖에도 세금에 대한 퀴즈도 풀어보고 어린이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현금 영수증 카드도 직접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퀴즈 맞추기. 퀴즈 맞추기 재밌었어요.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납세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는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밀의 홍보관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세금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첫 개관 이후 세밀의 홍보관은 세금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 막상 와서 이렇게 세금 공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세금은 꼭 필요한 만큼 과거에도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요. 고조선부터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세밀의 홍보관 곳곳에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또한 세밀의 홍보관에서는 단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세금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 아이들도 즐겁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평소에 주로 접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접해보니까 새로 알리는 내용도 많았고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고 유익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어렵고 재미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방문한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해서 저도 덩달아 신나게 수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서울, 부산,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체험학습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요. 세금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쏭달쏭하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세금체험학습장으로 출발해보길 추천합니다.